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과 정산면 경계에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을 한치곡에서 출발해서 장국사로 내려온 산의 영상입니다. 오르내림이 거의 없는 숲길 등산로라 산책하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온 2시간 조금 넘는 산행이었답니다. 산행 후 먹거리 이벤트가 있어서 좀 서두르기는 했지만 칠갑산 하면은 콩밭 매는 아낙네라는 칠갑산 노래가 생각나는군요. 이 산은 진달래와 철쭉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99고개를 비롯한 까치네, 냉천계곡, 천장호, 천년고찰인 장곡사 등 비경지대가 우산살처럼 펼쳐져 있고요. 산 북동쪽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마치리 냉천계곡, 북서로 강감천계곡, 서쪽 장곡사 쪽으로는 장곡천 99계곡, 동쪽 천장리 쪽으로는 천장계곡, 남쪽 절굴 쪽으로는 백운산 계곡의 수림이 유명합니다. 도로에서 칠갑산 도립공원이라는 안내판을 보고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버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칠갑산 광장 휴게소라는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휴게소 광장에 올라서면은 칠갑산 등산 안내판과 수도가 있고 그 북편으로는 최익현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며남 최익현 선생은 구한말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난 최익현 선생은 유생으로서 정치가요 항일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순창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단발량에 반대하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의병활동을 하다가 쓰시마섬에 끌려가 투옥생활 중 단식으로 항거하다가 74세에 사망하게 경사 없는 찬란 육산길을 따라 출발합니다. 오에 있는 충혼탑 앞을 지나갑니다. 금년 7월달에 개관한 이 칠갑산 천문대는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한데 그런데 관람료가 있다는 거면요 일반인은 3,000원, 단체는 2,500원이랍니다. 365m인데 인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9시 54분 380등선이 올라왔어. 등산로는 바로 그 도로 옆 등산길이 도로와 만났다가 다시 안내판만 쪽 등산로 올라가. 경사 약한 순육산 능선길로 봉이 올라오는데 봉에 오릅니다. 헬기장? 헬기장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었고 거의 평탄한 능선길로 밤이 낮은 봉에 올라서 여기도 갈림길이 있네. 우측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방공호가 있네요. 440에서 다시 도로와 만났어. 10시 12분 445 길가에 나왔네. 올라가서 거기 1-5라고 죽순 건 뭔가?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 간다는 데가 평탄한 길로 이 팔각 정자에 왔어요. 정자 주변은 평탄한 길에 순창나무 조금 올라서 소나무가 있는 능선역 옵니다. 조난구 11번이 있는 475번인데요. 정상까지는 이제 500m 남은 내리가는 길은 소나무는 편안하고 편안한 길로다가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사는 약하지만 조난구 12번이 있는 데서부터는 로프를 내놓고 저 로프가 끝나면서부터 나무 계단이 어떻게 올라가시기가 올라가기가 좋다. 여기는 어떠셔?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 거의 다 올라가는데 정상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도로길이 맞고 주변 조망이 아주 잘 됩니다. 올라온 능선길이 보이고 여기 통일, 안녕, 건강을 칠갑산에 소원합니다 하는 제단 있고 쉴의자고 헬기장 하하, 콩방 매든 아낙네들은 온데간데 없고 산을 즐기는 아낙네들만 있네요. 북쪽으로 있는 능선,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고 동쪽으로 가는 안내판인데 여기 막걸리를 먹을 수 있어요. 자, 바로 하산합니다. 장곡사 쪽으로.
장국사 쪽으로 하산하면서 본 남쪽으로 이어진 삼형제봉인데 저리 가면 작천리의 지천교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다시 참나무 능선길이요 육산 평탄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산림과학원에서 발행한 책자에 소개된 참나무 종류의 잎새를 소개해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참나무 능선길 육산 아주 길이 좋아요. 10시 46, 520, 지천리하고 삼형제봉 갈림길에서 오는 장국리 쪽으로 내려올 장국사 쪽으로. 우리 장국사로 지금 가는 길이지? 길이 응? 너무 좋아요. 길이 이게 좋아? 길도 좋고 산도 좋고. 하산길이 가끔 가다가 조용한 가벼운 암릉 구간도 나오고 암릉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소나무 능선길이 계속 되는데 남쪽으로 보이는 삼형제봉인데 능선 끝에 와서 이제 경사 있는 길로 내려가게 되는데 하산길에 바위가 조그맣게 게 자주자주 나오고 참나무 육산 능선길이 주로 되어 있어요. 봉을 하나 좌로 트래버스해요. 앞에 봉이 하나 있는데 그 봉에 오르지 않고 왼쪽으로 그 봉에 오르나 내려가는 것 같은데 봉을 하나 좌로 트래버스 하는 중인데 청량중앙아 화이팅! 앞에 봉이 하나 나오는데 왼쪽 삼행길로 가고 있어. 청량중앙학교 학생들이 지금 산행 중인데 봉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좌측 삼행길로 갈 거야. 11시 6분 465 봉을 돌아서 능선에 올라왔는데 안주야! 전교생이 다 온 겁니까? 네, 전교생이요. 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오늘 소풍입니다. 아, 소풍에. 네. 장곡산장 2.0km 갈림길에 왔는데 우리는 장곡사로 내려갈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청량중학교 전교생이 소풍을 왔대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만나는 건 관리되지 않은 묘 계단을 내려면 묘가 있고 지금 있는데 이제 소나무 숲에 왔습니다. 아주 길도 잘 나 있고 시원하고 아주 노송 같은 솔밭길 평탄한 육산으로 되어 있는 길을 걷는데 여기 솔밭이 많이 날 것 같네. 형표를 보니까 오르는 거 3km, 내리는 거 3km에서 6km 산행이요. 오늘 305 암부를 찍고 310봉에 올라 그 봉을 막 내리시면서 휴양림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주차장은 아직 1.8km 남았네. 계속 소남밭길이 아주 계속 산림욕장 같고 아주 수림이 참 좋습니다. 흰성으로 가는 길하고 우측으로 가는 길하고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인데 경사가 한 20도 정도는 되는 것 같네. 계속 되는 계단 20도 정도의 경사길. 오른쪽으로 지금 사찰이 보여요. 장곡사입니다. 장곡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도중에 노송들이 아주 많아요. 장곡사에 나왔습니다. 11시 46, 160 장곡사 앞에 뜰에 왔는데 이 장곡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인 850년에 보조국사 최장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대웅전이 상하 두 곳에 있고 장곡사 대웅전이고 국보 2점, 보물 4점 외에 많은 비지정 문화재를 지니고 있답니다. 보물인 상대웅전 바닥은 무늬 벽돌로 만든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하 대웅전에 있는 약사열에는 기도를 하면은 난치병이 낫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답니다.
향기가 상당히 나는데 구절초라네. 소병 주차장. 11시 55분 130m의 주차장에 왔습니다. 나는 여기 지나는 거예요? 진을 사랑해.